앳된 울음소리가 어린 녀석들인 것만 같다는데요. 얘가 지금 거의 한 달 반 됐어요. 제가 알기로만은 45일. 만일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갇혀버린 거라면 지금껏 살아있다는 게 차라리 기적일 정도입니다. 어떻게 45일이 넘도록 버티고 있다는 건지. 좁은 틈 너머로 들여다본 지하 환풍구. 그 안엔 위태롭게 울어대는 녀석들을 외면하지 못한 사람들이 챙겨준 먹이 그릇이 늘어져 있는데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야? 어딨어? 이건 분명 고양이 울음소리인데요. 어디지? 대체 어디에서 울고 있는 건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려오던 그때. 더 아래쪽 깊숙한 곳에서 나타난 건 고양이입니다. 한눈에 봐도 어린 새끼 고양인데. 그래, 아직 어리긴 해요. 빛이 새어나오는 위쪽으로 고개를 들어 있는 힘껏 울어대더니. 세상에, 거기를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어. 아, 다시 안쪽으로 사라져버리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뚝 끊겨버린 울음소리. 환풍구 안쪽에 지낼 만한 공간이 있는 걸까요? 분명 두 마리라고 했는데 다른 녀석은 왜 보이지 않는 거죠? 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환풍구 안을 살펴보기 위해 조명이 달린 특수 카메라를 넣어보기로 했는데요. 이야. 우와. 지상에서 지하 바닥까지 무려 5m. 어두컴컴한 환풍구 안. 5m 아래쪽엔 성인 남자 두 명이 쪼그리고 앉으면 꽉 찰 만한 공간이 있는데요. 그곳에 얌전히 앉아있는 고양이 한 마리. 아까 본 그 녀석일까요? 아직은 경계심보다는 호기심이 더 큰 아기 고양이. 가까이서 보니 훨씬 더 작고 어린 녀석입니다. 나머지 한 녀석은 대체 어디에 숨어 있길래 안쪽을 살피는 동안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걸까요? 분명 두 개의 다른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애들 이야기들이 한 두 마리 된다고 그래요. 두 마리. 요구 가고 하면서 계속 찍었더니 두 마리더라고, 확실하게. 심지어 두 마리 고양이를 목격한 이도 있는데 말이죠. 두 마리. 열흘 전 주민이 직접 찍었다는 사진에는 환풍기 안에 정말 크기도 털 빛깔도 심지어 자세까지도 쌍둥이처럼 닮은 두 마리 새끼 고양이가 서로에게 기댄 채 앉아있는데 꼭 붙어 앉아 애처롭게 울어대던 녀석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 출구도 입구도 없는 감옥 같은 이곳에 비밀 통로 같은 거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